안녕하세요. 뱀개구리 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필리핀에서 관찰했었던 이 동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 동물의 분류 체계와 관리 현황, 생김새와 분포 지역부터 서식지까지 이 동물의 전반적인 생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언제, 어디서 이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동물은 주변 환경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 동물로 피부가 비늘로 덮여 있는 파충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지를 가지고 딱딱한 등껍질을 가진 거북목에 속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주로 전 세계 대부분 해양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고 바다에 서식하며 긴 지느러미 모양의 사지를 소유한 바다 거북과에 속한 동물입니다. 이 오늘의 주인공은 푸른 바다 거북입니다. 영명으로는 그린 씨 터틀이라고도 불리고요. 학명은 켈로니아 마이다스입니다. IUCN에서는 생물들의 보전을 위해 멸종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적색 목록 범주를 살펴보면 최소 관심부터 주니어, 취약순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멸종 위험도를 나타냅니다. 푸른 바다 거북은 위기종으로 세계적으로 멸종의 위협의 정도가 높은 동물입니다. 푸른 바다 거북의 등갑의 크기는 78에서 118cm 정도로 성인 남성의 하체 길이 정도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대형종에 속한 거북입니다. 등갑의 바탕색은 황색 또는 갈색으로 여러 개의 방사선 무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사선 무늬의 색상은 주로 황백색을 가지고 있고요. 이 주둥이 끝에는 비교적 길이가 짧고 튼튼한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 거북은 전 세계적으로 이 붉은색으로 표기된 지역들처럼 열대 기후에 속한 이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 주변의 해양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발견되는 동물입니다. 미국과 호주, 브라질, 한국 등 총 140여 개국의 다양한 국가에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 거북은 해양과 해안 사구 등 바다 인근에 위치한 서식지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푸른 바다 거북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번식을 하고 2년에서 4년 간격으로 번식지에 방문합니다. 이 암컷 한 마리는 약 75개에서 200여 개의 알을 산란하고 이 알은 약 60일에서 90일 이후에 부화합니다. 푸른 바다 거북의 주식은 주로 조류와 해초로 알려져 있으며 매우 드물게 물고기와 해파리도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푸른 바다 거북을 관찰하고 싶다면 연중 미국과 호주, 필리핀 등지에 위치한 바닷속과 해안사구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이 푸른 바다 거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유가 되실 때 이 푸른 바다 거북이가 분포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방문하셔서 이 거북이를 관찰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